윤수님, 네. 요즘에 신곡 앨범이 5집이 나왔는데 팬들에게 예. 삘이라는 것이 어떤 제목과 어떤 뜻으로 해서 만들으셨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고요. 그 삘이라 통쾌하는 노래가 좋은데 말씀 좀 한번 멋지게 해 주십시오. 네, 이 음반은 기존에 발라드 곡을 주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 삘이라는 곡은 템포가 빠르면서도 한 사람이 한 여자를 무척 사랑을 했는데 그 여인은 이분을 돌아보지도 않고 항상 이 남자분의 마음만 애타게 되는 그런 노래의 주 글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삐리라는 그 내용이 그러면 그 타이틀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 겁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삐리라는 그 함축된 용어 속에 그게 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놀릴 때 얼레리 껄레리 하듯이 삐리라는 게 그렇게 나온 예,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삘이라는 이 친구는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여인이 절대 마음을 주지 않는데 혼자 혼자 짝사랑하다가 짝사랑. 마음 아파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이 곡으로 만들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목이 삐리리한 아, 예, 그 제목이 참 잡기가 좀 힘드는데 예, 타이틀 많은 곡으로. 분들이 지금 크게 반응이 오고 좀 사랑을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요즘 맞아, 느끼고 색다르죠. 있는데요. 예, 좀 기존의 음악과는 좀 많은 장르나 템포나 멜로디나 좀 많이 색다른 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존의 곡들은 1절 그 다음에 간주와 2절 2절, 이렇게 그렇죠. 후렴으로 나눠져 예, 있지 보통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곡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가사 내용으로 계속 노래를 부르게 그럼 눈을 뗄수 없이 이와 같이 좀 만들었습니다. 그냥 완전 예. 그냥 계속 쭉 그냥 연속극 같은 그냥 장편이 그렇습니다. 드라마처럼. 예, 쉴 사이 그러니까. 없이 눈을 뗄수 없이 진행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보시는 삘이 분들이 이제 끝났다 싶은 2절 중간쯤 나겠다 나오기도 생각했는데 계속 하니까 언제 끝나는 그렇습니다. 거야? 예, 박수 치고 맞아. 같이 동참할 수 그러니까. 있는 그런 예. 곡들입니다, 이게. 한 말씀 하시죠. 예, 그럼 문용 꺼먹겠지, 맞지? 씨 이번에 신곡 3집 어떤 곡이 지금 준비된. 만들어지고 있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어디? 이거는 지금 예. 아, 2집이고요. 이건 2집이군요. 네, 예. 2집은 저 13일 날 녹음을 합니다. 아, 요 3집이죠. 아, 3집. 이게 예. 3집은 네. 예. 3집은 그 13일 날 녹음을 하고요. 예. 지금은 2집에 보고 싶다에 열심히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고 네. 싶다는 어떤 내용 곡인가요? 젊었을 때 예. 사랑했던 사람인데, 네. 사랑했던 사람이 멀리 떠났는데, 다 거의 그래, 아픔이네. 그리워서, 아, 예. 그 사람 행복이 잘 있니? 보고 싶다, 안고 싶다, 차라리 못 오면 바람 타고 오라. 그런 내사, 가사입니다. 그것도 아, 결국 네. 짝사랑이네요. 짝사랑은 아니죠. 아, 사랑 사랑을 했다, 했는데, 예. 떨어 있어서 그리움에 지쳐서 가사가 나온 겁니다. 근데 자켓의 사진보다도 신물이 훨씬 젊어 보입니다. 그래요? 원래 그 앨범이 더 예. 젊게 보인다 하는데. 그, 아, 맞아요. 예. 앨범이 훨씬 더 젊어 아, 보이는데요. 예. 굉장히 젊게 보이고요. 네. 아, 신선합니다, 이게. 네. 예. 감사하고요. 아, 그러면 우리 예. 장희철 씨는 예. 요즘에 그 작곡도 많이 여러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데, 네. 그런 내막과 네. 또 자기가 지금 방송이나 이런 등등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한번 발표 한번 해주십시오. 예,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3집 앨범에 이제 제 작품이 이제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요. 또 다른 또,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지만은 또 여자 가수인데 또제또 곡이 한 곡이 들어가고, 이제는 앞으로 조금 이제 곡을 그전에는 좀 많이 썼었는데, 써놓고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지를 예, 않으니까 결국은 그죠 작품 하는 사람도 안 쓰게 그렇습니다. 되죠 그죠 네.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결국 했는데 또 이번 또 2014년 들어와가지고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앞으로 이제 좀뭐 좋은 또 이렇게 가수분들이 또 만들어지면은 서로 이제 또 같은 또 그런 음반을 또 같이 한번 작업해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되게 싱어송라이트네요. 네, 예, 그렇죠. 결국에는. 예, 맞아요. 예. 그러면 내가 많이 방송을 하고 활동을 해야 우리 장혁철 씨 이름이 휘날리겠네요. 아, 그렇죠. 그거 그러면 뭐 많이 좋죠. 밀어주십시오, 부족하니까. 예. 제가 힘난 데까지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역시 이게 지금 모든 곡이 제가
작곡 작사를 전부 다 한 곡들입니다.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의 이야기를 주로 곡으로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면에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곡으로 만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뭐 곡 쓰는 분들은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은 자기 이야기를 주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작가들도 그러죠. 예, 작가들. 사실 이 삐리라는 곡도 내가 이거 만들면서 사실 화장실을 갔다가 갑자기 거울 보고 내 모습이 하도 삐리리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어쩌면 이렇게 생겼나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가 만든 곡이 바로 이 삐리리입니다. 아까 저는 그래서 삐리리랑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그 상대방은 나를 못 알아준다 하니까 혼자만 딱 사람하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그 내용 그대로입니까? 같이 이렇게 뭔가 그 내용이 즉 나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고요.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게 상당히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항상 살면서 남한테 좀 부족하게 보이고 당하고 뭐 일이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게 내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내가 부족하고 삐리리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었던 터에 이런 가사말이 머리에 떠올랐어. 예, 특이하고 참 재밌는 게 일단 타이틀부터가 삐리리 하니까 뭔가 삐리리 온 것 같은 그런 맞아 감을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한 열흘 정도 지금 방송을 했는데 좀 피부에 느낄 정도로 요즘 많은 게 온다니까 좋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준영 가수겠죠? 문준영 가수님은 어떻게 얼굴 이렇게 화면하고 이렇게 자켓을 보면은 이 모양 이게 스타일이 계속 바뀌세요.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무대 의상도 너무 많고 도대체 어디서 이걸 다 만들어 오신 겁니까? 이게? 그건 아니고요. 그때 그 생각나는 대로 날씨 관계 흐름 타서 오늘은 날씨가 흐렸다면 어떤 색깔을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날씨가 흐렸다면 어떤 색깔 비가 오면 어떤 색깔 그러다 마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옷이 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부터 아이돌 스타일로 요즘 아이돌로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내가 좀 인기가 없다 보니까 좀 악살이라도 남의 예면 쪽으로 인기를 좀 끌어볼까 하고 튀어볼까 하고 튀어볼까 한 겁니다. 의상을 참 아름답고 예쁘게 맞아요. 예. 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그렇죠.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이 밝은 색깔 좋아해요. 어두운 색깔은 싫고요. 저는 항상 응달과 양달이라면 양달에서 놀고 싶고요. 응달은 싫고요. 또 내가 이 태양처럼 건강하려면 균이 없어지려면 태양 속에는 밝은 색깔 좋으면 그렇습니다. 나에게 힘과 용기가 생길 것 같고요. 어둠이 있으면 나도 우울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색깔을 밝은 색깔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노래 가수들도 그러잖아요. 밝은 노래를 많이 하시는 분은 항상 밝게 나가고 또 우울하고 슬픈 노래 부르신 분들은 그 노래를 때로 결국 운명이 또 좌우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기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곡들은 자기 인생 베이스 곡들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1집에 2집 3집에 내 인생의 삶에 작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내 이름 작사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작사 다 한 겁니다. 남들을 조사하는 건데 내 인생의 삶이 내 가정의 삶이 또 저는 이 기러기 아빠이기 때문에 그 붙들고 애원하고 싶은 글들이 그 속에 있어요. 긴 세월도 붙잡을라 붙잡을 수 없고 찾을려 찾을 수 없는 그런 애국에 살다 보니까 국내 찾지 못한 그런 가사들이 나온 겁니다. 네. 생활 속에서 가사 말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글을 쓰고 곡을 만드는 분들은 똑같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이렇게 보니까 곡들을 열심히들 만들고 다 쓰시는군요. 네. 예. 글도 쓰시고. 예. 저는 가사말들이 참 다들 보면 이쁘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여튼 올해는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요. 다들 팬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우리 열심히 하는 뜻에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좋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리고요, 그 윤서의 네. 노래, 삘이라는 노래를 네, 또 예. 듣고 또 팬들에게 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예, 예. 또 우리 장희철 씨 노래. 네. 그 노래도 예, 사랑해 보실래? 예, 꼭 들려드리고. 저도 보고 싶다의 여러분들의 팬에 항상 보고 싶던 팬으로 보고 싶다는 노래를 예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